다시 10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봤던 문제예요. 파일레이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체에서 비틀거리면서 그랬던 그 파일레이트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각도고 두 번째가 걸음이에요. 왼쪽으로 160도 그리고 20g 다시 마이너스 43도 왼쪽으로 마이너스 43도면 오른쪽으로 43도가 되겠죠. 그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반대편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터틀을 그림을 그려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간단하죠? 우리 이전에 봤던 것들이 터틀 가져와서 패스해서 첫 번째 아이템 얘를 가져와서 얘의 첫 번째 아이템 이게 턴이죠? 이게 레프트이고 두 번째가 폴드 이렇게 그죠? 이게 첫 번째 각도, 두 번째 그럼 아니면은 거꾸로 하도 뭐 상관없어요. 첫 번째 걸뭐 각도로 그름으로 하고 두 번째 걸뭐뭐 터닝으로 보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어려울 게 없죠, 전혀. 요거는 그냥 뭐 단순한 거니까 뭐더 손볼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드로우 하우스. 그다음에 11번 문제는 요 집을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요것도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드로우하우스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복사해서 저도 다안 짓고 그냥 하다 말았어요. 요렇게 자 이만큼 지금 이렇게 볼까요? 반복되는 거 빼버리고 자 요대로입니다. 코드는 요런 코드예요. 간단하죠? 간단한 코드입니다. 자 실행시켜 볼까요? 그러면은 뭔가 에러가 떴습니다. import pat down av 자 뭐가 에러가 떴나요? no module tinker 아 그렇죠. 여기서 안 됩니다. 실행할 때는 터미널 들어가서 터미널에서 실행하셔야 돼요. tempify 실행합니다. 요렇게 도는 거죠. 여기까지 했어요. 나머지 여기까지 완성 여러분들이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볼까요? Digit Counting Problem입니다. 해서 n equal 0 그리고 num digit 해서 so that n integer value 마이너스 24 1을 마이너스 1을 10으로 나누게 되면은 evaluate to 목이 마이너스 1이 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음수인 경우도 생각을 해서 digit counting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봤던 내용이에요. 숫자의 개수를 헤아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숫자가 요렇게 요런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숫자를 입력 받으면은 여기 숫자가 몇개 있는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해서 또 다섯, 10개, 11개 되는 거죠. 마이너스인 경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이게 11개라는 숫자 값이 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뭐 어려울 거는 전혀 없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어디 있나요? 우리 이전에 봤던 코드가 여기 있군요. 엑사이즈. 닫았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11번. 이거 12번 문제 이거예요. 12번 문제. 요 부분입니다. 요렇게 작성했어요. 먼저 n int이고 count int에서 두 개의 variable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냐니까 이것도 recursion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is instance n int가 맞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이거 만약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에러가 될거 아니에요. 숫자가 인티저로 돼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n이 0보다 큰 경우, 얘가 0보다 큰 경우 혹은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abcs abstract를 해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가 이렇게 적긴 했는데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해요. print count 해서 어쨌거나 다시 자기 호출했습니다. digit counter n counter 이렇게 했습니다. n이 뭐든 간에 인티즈라고 한다면은
if 문장을 굳이 할 필요가 n이 0보다 크다 하면은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뭐 if else 이게 제일 무난하겠군요. 다른 것보다. 자, 논리 구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다시 리컬전 시켰습니다. 제가 리컬전 시켰어요. 그래서 n에서 카운트는 계속 바뀌어 나가게 되겠죠. 그죠? 10으로 나눴을 때그 모굴을 또 n을 바꿔주고, n도 바뀌고 카운트도 바뀌어서 바뀐 값으로 새로 카운트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디지카운트에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죠. 테스트를 하니까 이렇게 처음에 마이너스 값도 넣어보고 플러스 값도 넣어보고 해서 둘다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는 거예요. 하니까 둘다 제대로 동작하고 있죠. 했는데, 자, 이걸 펑셔널로 또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펑셔널을 바꾼 결과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했어요. 람다 x 넣고 카운트는 디폴트 값으로 1을 줬어요. 1,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프린트 카운트입니다. 만약에 x를 abs로 나오는 값 이게 제로이면은 그럴 경우 카운트를 그냥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다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다시 호출할 때 n 값도 바뀌고 카운트 값도 바뀐 값으로 새로 호출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위에 있는 거 똑같아요. 이 구조 똑같은 논리를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위에 있는 이 코드, 이 코드랑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완전히 똑같은 코드예요. 실행하시면은 결과는 이전과 똑같이 나왔죠. 5, 5 나왔습니다. 위에는 66 나왔고 5, 5 나온 이유가 서로 다른 숫자를 넣었어요. 숫자가 달라서 그랬습니다. 여기는 6개 자리가 있고 여기는 5개 자리가 있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값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걸 조금 더 다르게도 적을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다르게도 펑셔널 방식인데, 이따 한번 다르게 한번 적어보죠. 자, 13번입니다. 13번은 라이터 프로그램 때 카운트 보시죠. Write a program that counts the number of even digits in n. n에서 숫자 n에서 짝수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